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 코르사 34시즌 어소아리그 5라운드 이제 경기입니다. 오늘 2부 레이스고요. 오늘 폴 포지션 엔젤링 미사일킴 거의 뭐 유일한 42초대 차지했고요. 테크니심 선수가 2그리드, 3그리드에 모닝썬, 그 다음에 시람, 김태호, 이나티, 블랙샤크, 제이스베드, 깐, 핑큐베, 폭찬, 아연, 카트라이더, 헤레즈, 토니, 캐롯, 와이키키신, 레드자모, 어거스트 11, 벨로스터 앤, 블랙아웃, 베스트 장, 그 다음에 판다 선수까지 총 23명이 오늘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대수의 차량이 경기를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첫 코너 사고 조심하고요. 첫 랩에는 더욱더 차량들이 많은 관계로 사고 조심하고요. 스타트 없으니까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 와이드런 페널티 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부부터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또 메인급 1부 경기는 잠시 뒤에 또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 어때 모닝썬 선수가 이 선수를 포텐셜은 이미 42초였어요. 42초였는데 마지막 그 주행에서 마지막 코너에서 이 다른 차량과 이 충돌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경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 올라오고요. 신호 내려가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엔젤릭 선수가 확실하게 좀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무난하게 우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스타트 깔끔했고, 그니까 본인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우승하겠는데요. 자, 근데 2등골 싸움은 지금 테크니션 선수와 모닝 선수가 충돌이 있었고, 그 사이 시장 선수가 안쪽으로 펴고 드는데요. 여기서 2, 3, 4등이 3파전. 야, 거기서 모닝 선수와 시장 선수의 충돌. 자, 일단 테크니션 2등, 시람 3등, 4등의 모닝썬. 아, 그래서 시람 선수와 테크니션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핑큐베 인코스로 밀어붙이면서 사고 크게 납니다. 자, 일단 중위권에서는 좀 굉장히 큰 사고가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번 경기고요. 좀 선두권, 엔젤릭은 아주 깔끔하죠. 무난한 플레이 보여주면서. 자, 테크니션 선수가 2등으로 맞고 있는 가운데, 시람과 그 다음 모닝썬, 깡 선수가 5등까지 올라왔어요. 6대 폭차, 나연, 토리. 지금 핑큐베 선수 쪽에 분명히 이 헤어핀 쪽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민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 지금 토리 선수와 나연 선수가 좀 충돌이 있었고, 거기다 핑큐베까지. 아, 토리 선수 스핀, 여기서 카트라이더까지 크게 사고 나는. 자, 그 와중에 블랙샤크 선수 잘 피했어요. 아, 대형 사고가 펼쳐지는데요. 회복이 안 되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고가 펼쳐지고 있는 이 브레이스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토리 선수와 벨로스터 선수 간의 충돌이 또 발생하네요. 자, 그 와중에 또 베스트 정선도 스핀했고요. 아, 지금 너무 많은 사고들이, 역시나 2부 쪽은 일단 뭐 안전하게 달리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초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지거든요. 욕심이 많으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뭐 달리는 입장에서는 뭐 끔찍하겠지만, 저희 뭐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개꿀잼이거든요. 아, 그 사이 배드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그대로, 아, 이제 앞에 있는 두 대도 서로 충돌하면서 코스아웃 했고, 이제 그러면서 배드 선수가 9등까지 순식간에 4대를 잡았습니다. 자, 흑상호 선수가 그대 좀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들어냈고요. 인코스 브레이킹 싸움 걸어봅니다. 몸싸움 있었고요. 자, 일단 배드 선수 버티면서 같이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들어보는데요. 그렇지만 흑상호 그대로 역전해내면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사이드 바이 걸려있거든요. 여기서 바깥에서, 아, 그렇죠, 여기서, 아, 오히려 지금 다시 크로스를 파면서 배드 선수 노려보는데, 자, 일단 여기 라인에서 흑상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맞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허용하지 않고 먼저 치고 나오면 돼요. 먼저 치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걸려있나요? 아, 자, 흑상어 9등 픽사네요. 자, 오늘 핑큐베 선수 여기 앞쪽이거든. 폭차 핑큐베 나연입니다. 나연 선수와 핑큐베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살짝 걸은, 아, 일단 나연 선수 뒤로 빼네요. 이거는 지금 같이 들어갔다는 분명히 충돌이었기 때문에, 아, 본인이 뒤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짝 빠지는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3등과 4등 시람대 모닝썬입니다. 사실 뭐 모닝썬 선수가 페이스상으로는 분명히 42초대까지는 나왔던 선수거든요. 아, 그 뒤에 지금 깡 선수까지. 오늘은 깡이 나름 괜찮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일관했었는데, 오늘은 이 선수 본인의 실력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아직도 많은 시간 66분 30초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깡 선수 본인 스킨인가요? 아, 그렇네요. 본인 스킨이네요. 아, 저러면 또 뻥뻥 차 오르죠. 에, 본인 버프 또 스킨 버프 오거든요. 지금 나윤 선수가 지금 핑큐맨 선수를 넘기 직전인데 분명히 뒤차가 지금 퍼포먼스 잘 나오거든요. 자, 크게 도는 나연. 여기서 크로스로 들어갈지 아니면 같이 나갈지. 이거는 이제 나윤 선수가 역전했죠. 그죠? 인코스 그대로 역전 들어가면서 크로스만 조심하면 되는데 크로스로 들어가기에는 간격이 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중위권, 여기 후위권도 중하위권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판다 선수와 김태웅 선수 간의 싸움.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만나겠는데요, 이 두 선수는? 아, 같이 나란히 통과를 합니다. 자, 판다가 먼저 들어가는데, 아, 여기서 앞에 약간 충돌이 있었고요. 어거스트 11과 블랙하고 충돌이 있었고요. 자, 그 사이 판다와 김태훈, 그리고 캐롯사이드 같이 들어갑니다. 포와이드 들어가요! 아, 여기서. 아, 그 사이 토리, 아, 토리 또 사고 치는 토리! 토리 선수! 아, 이거는 아니었죠. 토리 너무 급했습니다. 아, 지금 블랙아웃 선수 지금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요. 지금 21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거기서 역시나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자, 다시 시람 선수와 모닝썬 선수가 싸움입니다. 와, 사실 거기서 포와이드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깡선수는 조금 처졌죠. 일단 어떻게 보면 이 3등과 4등이 그냥 꿀잼 배틀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누가 한번 뻥치는 거리죠 발을 뿐이거든요. 5등 입장에서는 일단 3, 4등 계속 붙어가고 있습니다. 시람대 모닝썬. 자, 그 사이 JS배드 선수는 좀 리타이어가 했나요? 피 들어왔네요. 왜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사이드바스 1코너 들어갑니다. 이거 김태웅이 잘 가져갔죠. 이거 인코스에서 브레이킹 싸움 걸어봐야 돼요. 인코스에서. 아, 뒤에 충돌 뭐죠? 아, 저 벨로센서도 백마커였거든요. 아, 그래서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 그 사이, 지금 여기 어떻게 됐나요? 씨란대, 깡, 모닉선, 3파전. 자, 그 사이 깡 선수 4등 올라오고요. 아, 이제 모닝썬 선수가 오히려 지금 깡 선수는 지금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됐어요. 어차피 3, 4등 저렇게 싸우면 충분히 본인 자리 열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열렸죠. 아, 오늘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이때까지 참여한 리그 전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이죠. 항상 그는 완주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4등으로 당연히 포디움까지도 올라갈 기세입니다. 그러고는 항상 경기 끝나고 조례에서 망해라 뭐 이러면서 사고 나라 이러면서 이제 악담만 퍼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4등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모닝썬 선수도 랩타임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선수가. 아, 바로 크로스로. 아, 그대로 멋진 추월 장면 선사하는 까졌어. 아, 이 모닝썬 깔끔한 추월이었어요. 예, 약간의 크로스로 접촉이 살짝 있었는데 안쪽이 열렸고 그대로 파고들면서 모닝썬 4등 올라갑니다. 자, 핑큐베 이코스. 다시 안쪽 폭차 선수가 살짝 노려보는데요. 자, 그 사이 이제 블랙샤크 선수까지 따라붙고 있어서. 자, 여기서 서로 라인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인코스에 오히려 블랙샤크가 붙으면서 이렇게 되면 폭차 선수가 라인이 뺏기죠. 같이 들어갑니다. 야, 폭차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블랙샤크 선수가 8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뭐 핑큐베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들이죠. 핑큐베, 뭐 블랙샤크, 폭차 실제로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실제 그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폭차 과감하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배드 선수는 리타이어 했고요.
여기서 좀 무리하다가 인코스 찌르고 이렇게 좀 플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나연 선수도 그렇게 지금 빠르게 도망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모닝선 선수가 씨람 선수 그대로 압박을 하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로 나옵니다. 1번 콜에서 다시 추월 시도를 해보는데요. 크로스로 들어갈지 같이 들어갈지 같이 들어가는 판단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면서 눌렀거든요. 그대로 모닝선 3등까지 올라갑니다. 아, 저기서 판단이 라인 크로스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같이 돌아 나가느냐였는데 이거 1번 콜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모닝선 결국에는 3등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 와중에 테크니슘과 엔젤링 미사일팀은 무난무난한 승리를 벌이고 있어요. 아주 완벽한 퍼펙트 쟁이에요. 예, 기가 막힙니다. 경기 이제 한 10분 정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여전히 여기는 치열한 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핑큐베 대 블랙샤크 지금 폭차선으로 조금 멀어졌어요. 아, 이 두 선수는 실제로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연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7등과 8등이 붙어주면 좋죠. 아, 이거 위험했어요. 앞차가 휘청휘청 거려서 순간적으로 간격이 좁혀졌는데 핑규 선수가 인코트 자리 내주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로 들어가느냐 같이 안쪽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크로스 생각하면서 들어갔었는데 핑큐베 선수가 안쪽을 제대로 안 열려 안쪽을 끝까지 막아서면서 좀 계속해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인재의 황제라고 불리는 흑상호 선수인데요. 이거는 열렸어. 열렸는데 가속도가 교묘하게 지금 라인이 막히면서 뽑아낼 포인트에서 못 뽑아냈거든요. 이거는 인코스 파는 게 제일 좋은데 핑큐베 선수가 인코스 안 내주죠. 그렇죠, 바깥으로 가니까 최대한 밀어넣고 오히려 바깥에서 그대로 아웃아웃입니까? 아웃아웃으로? 크로스? 살짝 막혔어요. 또다시 애매하게 계속해서 라인이 막히고 있습니다. 블랙샤크 이제 핑큐베가 지금 계속 잘 막아서 올고 그 사이 레드자몽 인코스 파고들면서 폭차를 역전하네요. 탈출하면 다시 사이드 바이드 걸릴 것 같거든요. 이러면 다시 한번 폭차에게 기회가 뒤로 들어가는 폭차 선수네요. 핑큐베 다시 한번 막아서면서 지금 블랙차크 선수가 조금 다시 멀어졌습니다. 애매하게 분명히 랩타임에서는 블랙차크 선수가 좀 더 빨랐거든요. 좀 애매하게 막히면서 좀 경기 좀 안 풀렸어요. 경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와이키키신데 토리. 오늘 토리 선수가 이 선수가 좀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신입 드라이버인데 조금 격해요. 요거 제가 또 리뷰 때 또 철저하게 제가 여기서 와이키키신 이거 걸렸었던 것 같은데요. 또다시 충돌. 자, 그 사이 캐롯사이드 피해갑니다. 둘 다 망했어요. 지금 요 부분에서는 앞차를 좀 과하게 막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사이 김태우 선수가 같이 따라오면서 캐노사이드 선수는 잘 주워 먹었죠. 자, 다시 한번 오늘 흑상어 선수 생일입니까? 오늘 생일인데 핑큐베가 생일 선물 과하게 주네요. 생일빵인가요 이거? 계속해서 막아서 자, 그 사이 다시 바깥쪽 또 다시 실패합니다. 이건 빠졌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좋은 판단이죠. 그렇죠, 속도 달리면서 이거는 흑상호 선수의 좋은 판단. 그렇지만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코스아웃하네요. 생일빵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는. 이거 지금 아쉽겠는데요. 오히려 9등까지 밀려나면서 레드자몽 선수에게도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흑상호입니다. 두 분 다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뭐 끝나고 이야기 하겠죠. 생일빵 아주 훌륭했다, 선물은 가져왔느냐 뭐 이렇게. 자, 그 사이 토리 선수가 다시 15등 올라가고요. 와이키키 씬
김태웅 선수가의 싸움입니다. 김태웅 선수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좀 안 풀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남은 시간 6분 15초 남았고요. 다시 한번 흑상어, 다시 레드자몽 선수를 오늘 뭐 배틀만 오늘 생일이라고 혼자 달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있네요. 계속 배틀 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틀로 일관하고 있는 흑상어 선수입니다. 축하 배틀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코너 진입하고요. 뭐 라인 나쁘지 않거든요. 흑상호 선수 라인이 나쁘지 않아요. 자, 남은 시간 5분 20초 남았고요. 지금 뭐 배틀인 구간이 뭐 여기랑 저기 20등 동네, 저기 이제 밑 동네밖에 없거든요. 어거스트 레븐과 블랙아웃 선수 간의 싸움. 어느 정도 이제 순위 정렬이 좀 이루어진 그 상황이고, 여전히 1등은 엔젤링 미사일킴 선수가 압도적으로, 2등의 테크니슘 선수도, 이 선수가 지금, 아까 그, 또 제보에 따르면, 원래 그 G19를 사용을 하다가, 얼마 전에 T300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아주 지금 T300에 만족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휠을 변경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딱 맞는 휠을 구한 것 같아요. 좋은 성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스터 선수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4분, 지금 모닝스터 선수의 페이스, 이렇게 좀 충분히 테크니슘 선수가 방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거든요. 지금 모닝스터 거의 뭐, 폭주족처럼 엄청난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테크니슘 선수가 좀 느린데, 지금 모닝스터이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베스트 랩 찍으면서 갑니다. 남은 시간 4분. 그리고 속도계 죽었네요. 테크니슘 방송 듣고 있으면 또 디버프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등의 테크니슘, 3등의 모닝썬입니다. 간격이 1.6초까지 좁혀들었는데요. 자, 다시 결국에는 역전했네요. 블랙차크 선수가 역전하면서 7등 올라오고요. 레드자몽이 그 뒤에 8등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핑큐베 선수가 핑큐베 선수가 9등으로 내려앉았네요. 잠깐 안 본 사이에 핑큐베 내려가고 블랙차크 7등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등과 3등 마지막 접전인데 0.9초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남은 바퀴 수 많아봐야 3바퀴거든요. 테크니슘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모닝썬이 역전을 만들지, 여기도 굉장히 기대되는 장면이고요. 그래도 LSL 선수가 지금 LSL 선수 퇴물이긴 한데 좀 어서아리 그 이번 시즌 1, 2, 3라운드 모조리 우승했거든요. 예, 모조리 우승한 퇴물입니다. 집에서는 잘해요. 방구석 여포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죠. 아, 4연승인가요? 4연승? 4연승이었나요? 자, 일단 2등과 3등 붙었습니다. 자, 일단 2분 정도 시간 남았고요. 테크니슘 선수와 지금 모닝썬. 지금 테크니슘 선수가 결국 이건 이번 랩 되고 다음 랩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아니 그 다음 랩까지 지금 미사일팀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 바퀴 더 돌아가면 한 바퀴 더 돌 것 같은데요? 아, 그대로. 와! 모닝썬 뭐죠? 저 잘못 본 건가요? 와, 깔끔하게 역전해버렸어요. 지금 테크니슘 선수는 뭐 3등도 만족해야, 와, 이건 뭐,
정확하게 그 한 포인트를 제대로 찔러가면서 와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폭차대 판다. 간격이 조금 이제 아쉽죠, 그죠? 경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이제 판다 선수가 밀어버렸어요, 폭차 선수를. 자, 측면, 확실히 요런 이제 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2부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요. 결국에는 이제 흑상 선수는 7등 굳히기 들어왔다라고 지금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지금 1등부터 뭐 8등, 뭐 9등까지는 거의 뭐 정렬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 네, 폭차의 실수. 이거는 좀 판다 선수가 가져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예, 폭차 선수의 실수가 나왔고, 이거 판다 선수가 그대로 챙겨가면서 11등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추월을 당하고 다시 재추월의 기회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붙어가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만들어낸다면 그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네요. 자, 이번 랩이 좀 마지막 랩 사인이 뜨겠네요. 시간 다 지났고요. 엔젤링 미사일 팀 선수가 무난하게 마지막 랩 주행을 시작합니다. 모닝스톤 선수와의 격차가 8.5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안전하게만 달려도 이 선수 깔끔한 우승 되고요. 역시나 가로드 TV였다. 깔끔한 승리 가져가네요. 오늘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랩타임 자체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랩타임을 보여줬었고, 그나마 이제 모닝스톤 선수가 뭐 따라갈 만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었는데, 뭐 예선전 제대로 타임 어택을 못했고, 그리고 앞에 차량들에게 막히면서 굉장히 타임 손해와 전위적 정신적 데미지가 들어갔었어요. 뭐 결국에는 워낙 실력이 또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2등 올라오긴 왔는데, 올라오고 이제 다시 1등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먼 거리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젤링 미사일 팀 선수 우승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닝썬 들어오고요. 3등의 테크니슘 선수도 피니쉬하네요. 그리고 시담 선수가 초반에 어떻게 보면 모닝썬 선수를 잘 괴롭혔었죠. 4등 피니쉬고요. 5등의 나연, 6등의 블랙스. 지금 깡 선수 왜 어디 갔냐? 깡 선수 7등까지 내려갔어요? 5등이었거든요? 이거 생일 선물 준 건가요? 지금 흑상어 6등 들어오고 깡 7등입니다. 8등의 레드자몽, 9등의 핑, 순위 바뀌었어요? 핑큐베 레드자몽 순서입니다. 마지막에 양보한 것 같거든요? 자, 판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헤레즈. 12등에 폭차 들어옵니다. 13등에 캐로사이드, 그다음에 이나티. 지금 토리 선수가 15등이죠. 토리 선수 15등, 그다음에 와이키키시 선수가 16등 들어오고 있고요. 네, 17등에 김태웅, 17등에 와이키키시. 네, 18등에 김태웅, 19등에 어거스트 11 선수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까지 선수들 피니시 해주고 있고요. 블랙아웃 선수, 그리고 벨로스타인 선수가 마지막 집중하고 있네요. 엔젤링 미사일 선수도 게임 끝났는데 계속 달리고 있어요. 게임 끝났거든요. 끝난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벨로스타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젤링 미사일 팀 선수 우승 차지했고요. 2등의 모닉선, 그리고 테크니슘 선수가 3등 포디움 들어갑니다. 시람 나연, 그 다음에 블랙샤크 깡, 핑큐베 레드자몽, 판다, 헤레즈, 폭차, 캐로사이드, 이나티, 토리, 카트라이더, 와이키키신, 김태웅, 어거스트 11, 블랙아웃, 벨로스타 앤, 그 다음에 베스트정, 제이스 베드 선수 순으로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굉장히 또 초반에 초중반에 큰 사고들이 있었지만 또 마지막까지 굉장히 재미난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뭐 시종일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뭐 엔젤링 미사일 팀의 깔끔한 승리와 함께 이번 레이스 ACC 아세토 코르사 34시즌 어소아리그
스팅어컵 5라운드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